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자아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아상, 자존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identity, self-aware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은 그 사람의 태도, 감정, 이미지이고 결국 그것이 언어로, 행동으로, 관계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한 자아상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입니다. 어, 그러면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 자아상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 가정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보호자. 하버드 저널을 보면, 어, 이, attunement, 그리고 mirror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attunement 는 뭐냐면, 감정 조율이에요. 그리고 mirroring 은 감정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감정을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갓난아기에게 까꿍! 막 웃어주면서 미소를 띄워주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의 반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웃으면 웃어주고 누가 찡그리면 찡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와 아이를 통해서 웃는 얼굴. 여러분 웃는 거 노력해서 되는 게아니죠 학교가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내면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면에서 이제 외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어떤 계명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주일 성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11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몸에 해로운 거 끊으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 나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 selfish,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 육체적인 자식, 자시, 어, 자신이 식자 아니라 자식이라고 자꾸 그러는 육체적인 자신이 아니라 존재적인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존재감 이 관계도 다이내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다이내믹 그 무슨 얘기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 다이내믹이 있고 저의 첫째 딸과의 다이내믹이 있고 둘째 딸과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다르거든요. 대화할 때도 패턴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 의 패턴 다이내믹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다이내믹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는 다이내믹의 쌍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바뀌면 언젠가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될수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그 관계의 다이내믹과 패턴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건강한 자아상인가? 첫 번째로 성경적인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자아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상을 보면 알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졸업장이 있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30년 후에 지금 공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너 30년 동안 뭐 했니? 옆집 아들은 박사기도 했고, 어, 하기도 받았는데, 뭐 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존재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존재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항상 소속감과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소속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잖아요 우리 자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 자부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 자리예요 우리 가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감을 성경적으로 찾아야지 건강해지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찾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권이요 가정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너는 존귀한 자녀야 God bless you 그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이들이 요 성경적인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번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God bless you You are precious child of God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때막 된장찌개 끓여 주고 미역국 끓여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손 얹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그걸 애들이 들으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 받았구나. 이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르면요. 실패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연역했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어. 근데 매일 맨날 듣는 게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 때문에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 그리고 결국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잖아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좀 블레싱 해주세요. 당신은 존은 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 관계가 빌드업되기 시작합니다.